언제 들었습니까? 자, 예, 사회 모의고사에 대한 예, 요건 이제 B형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 문항의 숫자를 줄이게 되면 이론을 좀 더 풀게 돼서 그 체감 난이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잘 못 느껴요. 문제를 막 푸시다 보면은 계산 문제가 몇 개가 나왔다 이거를 가늠할 그런 겨를조차 없이 풀다가 보면 이제 말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들어가실 때 심호흡하면서 주의사항이 있죠. 예? 예, 그거를 한번 꼭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 마지막에 풀자. 1번에 집착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1번에 1번 지문이 모르겠으면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번호까지 가서 전체적인 걸 한번 쭉 접해놓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지 한 문제 한 문제 걸리시게 되면 힘들어요. 그게 예. 1번에 대한 것은 그 답에 대한 부분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1번 같은 제목을 달고 여러분 시험에 출제했던 선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면 주로 토지 분류해가지고 후보지, 이행지 뭐 이런 걸 집어넣는데 한 번씩은 이제 로테이션식으로 해서 주택에 대한 것도 또는 이제 근래 안 나왔던 지목 뭐 이런 것도 같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1번의 1번 지문을 보면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을 우리가 국어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죠. 이게 그 지목에 관한 부분에서는 국어하고 유지 정도를 물어봤어요. 근래 한 5년 사이에 지목에 대한 걸 물어볼 때 옛날에는 요 지목에 대한 것도 출제를 했던 선례가 있어요. 한 3번 정도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안 나오고 있다고 주로 공법에 관한 부분이나 작년 재작년처럼 뭐 세법 이런 데서 이제 인용을 해주는데 또 로테이션식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국어하고 유지 정도는 뭐 구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란 주거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이게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낮에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예,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이 낮에 대한 부분은요, 지상에 뭐가 없고요. 건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우리가 나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예. 우리가 이제 4번에 나오는 연립주택 있죠. 얘는 층수가 4계층 이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60평방미터를 얘는 초과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연초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이제 답으로 그리고 이제 5번에 전답 임야 등이 집안이 절토되어서 하천으로 바뀐 토지를 우리가 포락지라고 얘기를 하죠. 뭐 공부가 충실히 되신 분 같으면 이 정도의 내용은 답은 뭐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가게 되면 그 고정금리 대출 시에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예,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그 5번 지문을 보시면은 1회차 이자액 있죠. 예, 이거는 대출 조건이 동일하면요. 이거 다 같아요. 예, 만약에 융자금이 1억이고 이자율이 만약에 10%라는 조건이면은 1억에 10%면 얼마겠어요? 1000만 원이죠. 예, 그러면 조건은 다 동일하다고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4번에 보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이게 4번은 틀린 거죠. 예, 이게 원금 균등이라고 그랬는데 원금 균등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이죠. 원리금 균등으로 했을 때 이 저당 상수를 이용해서 구하게 돼 있죠. 그죠? 예, 여러분 그 시험 문제상에서도 이렇게 바꿔서 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 읽다가 또 착각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정상적일 때는 착각을 안 하는데 시간에 쫓긴다고 생각을 하면 예, 얼핏 보고 들어가면은 틀릴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을 자주 하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3번에 대한 것도 틀린 거죠. 이 3번에 보시게 되면 원리금 균등이 있죠. 자, 우리가 늘상 강조했던 게 얘는 원리금이 균등한데 시간이 가면서 원금 상환분은 증가하고 이자 지급분은 감소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원금이 감소한다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예, 이번에 보게 되면 그 요것도 틀린 거죠. 얘는 원리금이 균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균등하다는 얘기지 원금은 균등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예,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만약에 중도 상환을 하게 될 때는요. 원금 만기일시 상환 방식의 상환액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크다라고 얘기하죠.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죠? 중도에 조기 상환하죠. 조기 상환할 때 상환액 있죠. 이 상환액이 뭐냐면 이게 잔액이라고요. 갖고 난 나머지 잔액. 잔액이 제일 많은 애가 누가 많냐면 만기일시 상환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점증이 많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이 많고요. 그 다음에 원금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대출 중간에에서 대출 잔액이 있죠. 예, 잔액을 물어보는 개념이 아니라 대출 중간에 조기 상환하는 거예요. 중도 상환할 때 갚아야 될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얘가 제일 많이 갚았을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갚아놨으니까 중도 상환할 때 갚아야 될 돈은 얘가 제일 적게 나타나죠. 예, 이렇게 해서도 시험상에서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내용을 어렵게 준다기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실수와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압박을 줘서. 예, 그래서 순간적인 착각이 들어가서 잘못 마킹을 하게 되면 당이 틀리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겠고 이 부분에서 다 맞은 건 아니고요. 1번은 다 맞추셨는데 2번에 대해서는 이제 갈라지시는 예, 그런 부분. 예, 3번에 보면 투자 타당성 이 판단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예. 자, 우리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했을 때 순연가 아시죠? 자, 순연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 있죠? 여기에서 유출의 현가 있죠? 이거를 뺀 것이다. 여기서 이걸 차감한 것이다. 제외한 것이다. 뭐 같은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이 뭔가 이상하다 뭐 이렇게. 근데 우리가 여기 유출 있죠. 예, 유출을 뭘 얘기하냐면 이걸 투자 비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또는 지분 투자에. 꼭 그러니까 얘를 유출이라고 표현하진 않고요. 유출의 현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투자 비용의 현가라든가 지분 투자액의 현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표현에 익숙하시면 되겠고. 그죠? 그다음에 이 순연가법하고 수익성 지수법 있죠. 예, 걔네 그 할인율을 못 써요. 그렇죠? 요구 수익률을 쓰죠. 근데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마다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가 틀릴 수가 있겠죠. 예, 거기에 따라 이 크기가 달라지면 얘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할인율의 크기가 투자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고, 그죠? 그게 투자의 위험도를 반영해서 결정한다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죠. 예, 그 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 내부 수익률은 우리가 이거 얘기했었죠. 내부 수익률을 순연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뭐로?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니까. 그리고 순연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알아야 되죠. 예, 그리고 답이 이제 3번이 되겠죠. 그죠? 예, 기업이 여러 개의 투자안에 대해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투자 규모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수익성 지수가 조금 더 나은 방법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자, 만약에 순연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 있죠. 예, 두 개를 놓고 판단하면 어느 게 더 우수해요. 얘가 우수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물어본 건 단순히 얘가 우수하다는 걸 물어본 게 아니라 투자 규모의 효율성의 크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강의할 때 이거 알려드린 건데요.
자, 가령에서 A안이 있고 B안이 있을 때요. 유입이 101억이고요. 유출이 100억이에요. 얘는 11억이고 얘가 10억이에요. 그럼 이거 빼야 되잖아요. 그럼 얘 1억이거든요. 0보다 크죠. 예. 얘도 1억이죠. 그럼 0보다 크잖아요. 그럼 둘 다 타당성이 있죠. 순영가법에 의해서는. 근데 100억을 투자해서 1억 번 가하고 10억을 투자해서 1억 번 가하고는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죠. 이걸 순영가법에서는 구별을 못 해줘요. 0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수익성 기수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101억을 100억으로 나누면은 얘는 1.01이 나오고요. 11억을 10억으로 나누면은 1.1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 규모가 작을수록 수익성 지수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버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투자 규모의 효율성의 크기를 놓고 판단할 때는 수익성 지수법이 등장한 이유가 이거예요. 순영가법에서는 0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이 차이를 구별을 못 해줘요.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익성 지수법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뭐 3번이 틀렸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크게 뭐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이론이라고 해서 다 100% 쉬운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계산 문제를 통상 빼고 한 30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4, 5문제는 이론도 어려워요. 난이도 조절용으로 바로 답이 안 나올 수 있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문제 하나에 일희일비 하실 필요는 없죠. 예. 자, 4번에 보시면은 부동산 특성 및 속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아,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자, 부증성은 물리적 공급을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이것도 이제 항상 알려드린 것이 부증성으로 인해서 이 공급을 차단한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고, 만약에 용도적 공급을 차단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용도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자, 공공시설이라고 하더라도요, 혐오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부동산 가치 하락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건 접근성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부동산은 모든 토지로 하여금 위치 가치를 갖게 하죠. 예, 도심에 위치한 토지하고요, 외곽에 위치한 토지는 지대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위치의 가치를 갖게 되더라. 그 다음에 부동산의 고가성은 수요자고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게 만들고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 경쟁시장으로 만들어주는 이유가 되죠. 요즘은 완전 경쟁시장의 요건도 같이 활용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4번의 답은 5번이죠. 예. 예,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고요. 공간수의 입지 경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개별성이 아니라 부증성이죠. 예. 그래서 5번에는 이게 부증성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가보시면은 예, 개발에 대한 예, 설명 중에서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예, 우리가 그 1번이 개발의 위험을 물어본 거죠. 예, 1번은 비용 위험이 아니라 무슨 위험이라고? 예? 예, 이건 우리가 이제 시장 위험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거나 계획했던 가격 이하나 임대료 이하로 매각되거나 임대된 경우 있죠. 예. 그걸 우리가 시장 위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선분양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개발업자들이. 그 다음에 2번에 보게 되면요. 예, 개발 사업이 완성이 돼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그것도 틀린 거죠. 예.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개발 사업이 100% 완공에 가까웠을 때, 완공에 가까우면은 개발 사업의 위험이 줄어들죠. 대신에 가치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선분양을 하게 되죠. 선분양을 하게 되면 개발 사업에 따른 리스크를 누가? 매수자가 떠안게 되겠지만 완성에 가까우면 매수자의 위험은 줄어들죠. 오히려 커진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4번에 보시게 되면은 그 사업 위탁 방식이라고 해놨죠. 예, 걔는 틀린 거죠. 걔는 사업 위탁이 아니라 이건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죠.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업들 간에 연합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사업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가면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있죠. 이 자체 개발에 대해서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주 자력 개발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 주체가 누가 되겠어요? 지주가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그러면 자금도 누가 되겠어요? 지주가 되는 거예요. 이익도 누가? 지주가. 위험도 누가 부담하겠어요? 지주가. 그죠? 예. 모든 게 토지 소유자에게. 예.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그래서 5번에 이제 보시게 되면 3번에 토지 신탁 방식이 있죠. 예, 수탁자의 명의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수탁자가 누구겠어요? 신탁회사, 신탁회사. 수탁자, 위탁자가 지주. 예. 수탁자가 신탁회사. 그래서 신탁회사의 명의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그 신탁법에 의해서 계약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이 돼요. 예, 그래서 신탁사의 명의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예. 5번까지 풀고 난 다음에, 그죠? 만약에 뭐 투자론이 3번에 투자가 틀릴 수 있다. 뭐 그렇게 따진다면 한 네 문제씩은 맞추셨나요? 네 문제씩은? 대꾸도 없는 거 봐서는 뭐 그렇진 않은 것 같군요. 자, 뭐 어쨌든. 그리고 일단 틀리면 그 거의 선생을 원망하는 걸로 이렇게 쳐다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이거를 이 문제를 드렸을 때는 강의를 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구성을 해드리지 얼토당탕게 뭐 전혀 듣보지 뭐 이제 듣보잡이라고 그러죠. 예. 아니 뭐 그런 걸 집어넣고 맞추라고 하는 적은 없어요. 그죠? 그래도 일단은 틀리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자아성찰이라고요. 아, 그래요. 와, 거기까지 나가셨으면 뭐 그죠 무난하게. 근데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자아성찰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언제 그걸 하고 있겠어요. 그거야 나중에 시험이 끝나고 12월 달 됐을 때 한번 해보실 일이고 지금은 하나라도 깔끔하게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죠? 네, 뭐 찍어서 맞든 뭐를 해서 맞든지 간에 맞는 게 일단 맞춰주는 게 살 길인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제가 가끔 할 말씀이지만 합격을 해야 모든 게 덮어져요. 깔끔해져요. 그죠? 그동안에 공부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어떤지 문제점이 덮어지는데 이게 불행한 사태가 있으면 이게 안 덮여져요.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어 갖고 그러면서 온갖 소리가 이제 떠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집안 식구들은 어떻게 입을 막을 수 있는데 옆집 여자 입은 못 막는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내공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냥 반상에 나가서 한마디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6번에 가보시면 지난번에 이거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가격 탄력성이 있죠. 얘는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1보다 크면 예. 그래서 얘는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해서 탄력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작다, 크다. 그죠? 예. 근데 소득 탄력성이 있죠. 예. 얘는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으면 부호가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열등제. 0보다 크면 부호가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얘는 정상제. 그러면 교차 탄력성을 가게 되면 얘도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으면 부호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보완제. 0보다 크면 부호가 플러스죠. 그럼 얘는 대체제. 그래서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 부호가 중요한 거예요.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해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해서 탄력성의 크기를 구분해주는 거예요. 탄력적이다 또는 비탄력적이다. 그럼 거기 6번에 막산에 보시면 A제 수요의 소득 탄력도가 플러스라고 그랬죠. 플러스라는 얘기는 뭐예요? 정상제라고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A제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정상제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AJ와 BJ의 수혜의 교차 탄력도가 플러스란 얘기죠. 대체재잖아요. 그럼 AJ의 가격이 하락하면 BJ의 가격도 하락하죠. 대체재는 움직임이 같이 가니까. 그렇죠? 예. 답이 1번이겠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대체재 관계를 얘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아파트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애 있죠. 대체주택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하락했을 때. 예? 얘가 지금 좌측 이동했다는 얘기는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얘가 이렇게 하락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예? 그게 무슨 재다? 대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단독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있죠. 근데 만약에 단독주택 가격이 뭐할 때? 상승할 때.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네, 그게 대체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이 움직여주면은 대체재라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오늘이 6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31일까지 며칠 남았어요? 25일 남은 거죠. 그죠? 드디어 당월이죠, 당월. 그죠? 우리가 불과 한 2,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여유가 있었다고요. 여름만 될때 하더라도 시험이 언제야? 10월이야. 뭐 이렇게 해서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고, 많은 분들이 공부가 부족한 분들은 10월 31일 날 본다는 거에서 상당한 위안을 갖고 있었다고요. 10월 달 들어가도 한 달이 있다. 근데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성큼 다가온 거죠. 그렇죠? 다음 주면 종강인 거 아시죠? 예, 종강이죠, 이제. 그죠. 마무리하는 거죠. 1년 금방 갑니다. 1년. 그죠. 이게 이제 잘 마무리가 돼야지. 그죠. 자, 7번에 가시면 부동산 개념에 관한 기술이다. 이 가장 타당하지 않은 걸 물어봤을 때. 이 5번은 맞는 편이죠. 이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지만 동산은 점유로. 그 다음에 표준산업 분류상에서 이 투자 자문업이 있죠. 얘는 서비스업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중개하는 경우에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 등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놨죠. 예, 그러면 맞는 표현이죠.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에 얘가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은 토지와 독립된 것으로 간주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죠.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단연생 식물이 있죠. 예, 얘는 정착물이 아니라 부동산의 일부로 보죠. 그래서 중개의 대상에 포함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산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 번 강의할 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예. 이걸 뭐돈 쳐달라고 그러면, 왜 산에 가면 자생하고 있는 왜 수목들이 있잖아요. 빽빽하게. 걔들은 별도의 가치를 인정을 안 해주죠. 물론 그 안에 고가로 별도로 재배하고 있는 어떤 수목이 있으면 모를까. 그죠? 예. 그래서, 1번. 그리고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시험장 가셔가지고 혹시 뭐 하나 틀렸잖아요. 아니면 뭐 1차 시험이 망친 것 같다. 그렇더라도 그거는 연연하지 마시고 2차를 가서 편안하게 응시하시는 게, 1차의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찍는 게다 답이 되겠다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아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그죠? 그리고 또 간혹 가다 보시면 모의고사 볼때 습성대로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요 밑에다가 1번 내가 못 썼고 2번 못 썼고 이게 하신 분 있거든요.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언제 그거를 적고 있어요, 그거를. 그냥 여기서 해서 1번에 내가 답을 3번으로 했잖아요. 그럼 3번에다가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아니면 수정 사인펜으로 여기다 체킹하고 답안지에도 옮겨 쓰면 되죠, 이렇게. 뭐그 마지막에 내가 체킹한 게, 그러면서 이제 밀려 쓰는 것도 방지하는 거예요. 밀려 쓰는 것도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그냥 눈으로 보고 하다가 보면은 옮겨 쓰는데 열중하다 보면 그냥 밀려 쓰는 경우가 있다고요. 문제가 뭉쳐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잘 감안하셔서. 자, 8번에 탄력성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죠? 가격 탄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죠. 자, 늘상 말씀드리지만 일단 계산 문제는요. 출제자가 한두 개 난이도 조절형을 빼놓고는요. 다 1분 안에 풀게끔 다 구성해 준 거예요. 1번은 그리고 거의 암산으로도 계산이 가능하게끔 해준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탄력성에 관한 문제는 계산기를 써야 될 문제가 없었어요. 다 암산 수준으로. 그리고 분수식이기 때문에 두 개의 변수는 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가격 탄력성 얼마 줬어요? 소득 탄력성은요. 일단 이렇게 두 개 하나씩 줬죠. 그 다음에 가격이 몇 프로? 예, 얘가 5% 상승했으니 여기 두 개의 변수를 줬죠. 그러면 얘가 5% 상승했으면 수혜량은 무조건 줄어요. 이 크기만큼. 그럼 5 곱하기 0.6 하면은 3%가 줄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1%만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만 줄어들기 위해서는 얘가 여기서 2%가 늘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도 변수를 두 개로 주는 거죠. 그러면 2를 0.5로 나누면 4% 나오죠. 그죠? 예, 분모는 나눠서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4% 증가 그래서 답은 4번이겠죠. 그래도 혹시 뭐 잘 안 되면 그냥 뭐 이거 크게 연연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탄력성이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충분히 풀 수 있다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어요. 형식은. 그래서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론을 다 풀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낫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9번에 가시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이 가격 탄력성에 대한 결정 요인에 관한 내용이죠. 탄력성은 이론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 기억에 그 수요에 있어서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 된다는 것도 있죠. 이건 맞는 편이죠. 수요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체재죠.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비탄력적이 된다고 그러죠. 자, 여러분들이 보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죠. 이게 짧으면 탄력적이죠. 이게 길면 예, 비탄력. 그러니까 물건 하나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배추 있죠. 라면. 재료 놓고 기계를 놓고 돌리면 얘는 바로 생산이 되는데 배추는 요즘 배추값이 많이 비싸죠. 비싼 이유가 뭐겠어요. 생산이 하기 힘든 거예요. 지금 수요가 김장철도 다가오고 수요가 늘어날 것이 뻔히 보이지만 지금 씨 뿌려서 얘를 재배할 때까지 뭐가 걸리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그죠?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이 있죠. 단위 시간에 대한 부분은 이게 단기면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 장기면 예, 탄력적이라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늘어나야겠죠. 예, 그러면 공급을 할 때 이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예, 이걸 우리가 월 단위로 측정하느냐 아니면 연 단위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양의 변화의 크기가 있죠. 그렇죠? 예. 월 단위로 우리가 측정하게 되면 주택의 공급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요. 그죠? 근데 연 단위로 측정하게 되면 공급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요. 단위 시간이 길수록 더 비탄력적이 된다면 틀렸겠죠. 그 다음에 리을에 가게 되면 수요 측면에서 관찰 기간이 길수록 더 탄력적이 된다는 것도 있죠. 맞는 편이죠. 이게 기간이 주어져 있을 때요. 이게 단기면 비탄력적, 장기면 네, 탄력적이 되죠. 수요 측면에서 대체재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기간이에요. 그래서 기간에 대한 것도.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정부의 규제가 강할수록 더 비탄력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급 측면에서는 정부의 규제 있죠. 공법상의 규제. 이것도 잘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는 몇 개? 예, 네 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들어가셔서 올바른 게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요. 이것도 뒤로 미뤄야 돼요. 이걸 왜냐하면 이걸 다 풀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같은 문제더라도 그런 차이가 있더라. 예.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게 되면요. 아, 부동산 관리 형태별 장점과 단점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거리가 먼 거를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관리 형태를 보게 되면 자가 관리가 있죠. 그 다음에 무슨 관리가 있어요. 근데 위탁 관리는 얘는 전부를 위탁을 주는 방식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왜 관리 신탁 이런 거 얘기했었죠.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각종 관리 신탁이라고 있어요. 예, 이걸 하게 되면은 이 부동산에 대한 모든 이 권리에 대한 부분이 이전이 돼요. 누구에게로? 신탁사 명의로. 그러니까 신탁사 자기의 명의로 관리하는 동안에 이 부동산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다 신탁사 책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혼합 관리를 하게 되면 혼합 관리는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관리가 혼합 관리예요. 근데 이 혼합 관리는 일부만 위탁을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청소가 있고 경비가 있고 전기 시설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요 중에서 필요한 것만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규모가 작은 건물 있죠. 가면은 경비 쓰는 분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전기 시설이 있었을 때 엘리베이터가 없으면은 따로 뭐 관리할 게 없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이제 승강기 안전 관리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거기서 점검을 받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위탁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얘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거예요. 근데 얘는 전부를 위탁을 주잖아요. 그 위탁자의 수탁자 명의로 이 시탁사 명의로 관리하니까 여긴 책임 소재가 분명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 거기 10번에 보시게 되면 위탁 관리는 이제 건물 관리의 전문성으로 인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하고요. 자관리는 소유자의 의사 능력과 지휘 통제력이 발휘될 수 있죠. 자기 거니까. 자기가 관리하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결정도 신속할 것이고. 그죠? 예. 근데 4번에 보게 되면 혼합 관리 방식은 직접 관리와 간접 관리를 병행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한다니까 틀렸겠죠. 일부만 위탁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혼합관리는 과도기에 채택되는 관리 방식이고요. 그래서 신탁관리는 관리비 외에도 신탁보수 있죠. 예, 이게 추가 부담이 존재하겠죠. 그죠? 그래서 10번에서는 답이 3번. 그 다음에 11번을 가보시면 조세 정책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이 올바른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얘가 9번 문제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얘는 몇 개라고 물어본 게 아니죠. 예, 그러면 지문을 딱 풀잖아요. 그러면 출제자들은 답을 압축을 시켜줘요. 기억해 보면은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징세할 때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했다고 그러죠. 예, 그게 맞는 얘기죠. 그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예요. 요 세금은 어디에 부과하는 세금이냐면 지대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기억이 맞는 애가 되면은 답은 1번 아니면 2번인 거예요. 기억이 들어가 있는 애가 1번하고 2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얘네의 차이가 니은이라고요. 니은을 풀어가지고 니은이 맞으면 답이 1번이고 니은이 틀리면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이런 배열이 있으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문 하나를 풀고 밑에서 지워줘야 돼요. 그죠? 그럼 출제자들은 한 지문 두 개 많아야 세 개 정도 풀면은 답이 나오게끔 배열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니은에 보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토지에 조세가 부과가 되면 시장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불변이라고 해놨죠. 예. 그럼 틀리죠. 자, 요 조건이잖아요. 완전 비탄력적이죠. 예, 이 상태에서 공급자에게 조세가 부과가 됐어요. 그렇죠? 이거 우리 지지난주에도 해봤다고요. 그죠?
이게 부과가 되면 공급자는 이 세금을 수요자에게 전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한테 전가하려고 그러면 이거 올려야 돼요, 가격을. 그지? 얘가 이전보다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올리려고 그러면은 이걸 줄여야 돼요. 양이 줄어야지 올라가는데 양이 못 줄어들잖아요.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불변이라고요. 양도 불변이고. 그렇죠? 그래서 전액 누가 부담한다? 토지 소유자가. 그렇게 여러분들 시험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토지 있죠. 네, 0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 비탄력적인. 이 토지에 조세가 부과가 되면 전액 누가 부담한다? 소유자. 그죠? 이렇게. 이게 답이었어요. 이 문제. 그러면 니은이 틀렸으면 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죠. 일단. 자, 토지의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토지 보유자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면 틀리죠. 이게 비탄력적일 때는요, 조세가 부과되더라도 이 거래되는 양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양도세는 부동산 소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 효과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비탄력적이잖아요. 우리가 탄소비도 아시죠? 예, 탄력적인 애가 조세 부담이 적어지죠. 예, 그러니까 생산자 부담이 적어지겠죠. 그렇죠? 예. 11번의 답은 2번.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는 문맥을 보셔야 돼요. 수요가 비탄력적이잖아요. 공급에 비해 누가? 수요가. 그럼 상대적으로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 부담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미음과 같은 표현으로도 출제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예, 그러니까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정리가 다 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경제에서 탄력성 배우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정책에 가서 이 탄력성에 관한 부분이 여기서 등장하면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이 수요와 공급 이러면서 탄력성이 나오면 탄력성을 더듬으면서 생각을 할 텐데 갑자기 훅 떨어져 갖고 다른 거 막 풀다가 정책쯤에서 갑자기 탄력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 개념이 확실히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뭔가 탄력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탄력성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헷갈리니까는 여기서 얘기하는 탄소비대 있죠?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헷갈린다는 거는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 중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런 헷갈림이 없다 그러면 뭐 진짜 그거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 거고 어쨌든 참 걱정이란 얘기죠. 25일 남았는데. 그죠? 자, 12번에 가면 부동산 정책의 수단 중에서 정부가 시장 내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장 개입 수단이 있죠. 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수요자 및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있죠. 예, 그게 뭐예요? 이게 직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 그러니까 직접 개입에 들어가면 왜 공공토지 비축하는 거, 공공임대주택 건설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죠. 공 들어가는 애. 그래서 거기 보면 5번에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해놨죠. 예. 걔를 얘기하죠. 이게 직접 개입 방법. 그렇죠? 거기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거나 전매 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거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행하거나 투기 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건 간접 개입에 해당하는 거예요. 공공토지 비축에 대한 것만 무슨 개입이다? 직접 개입에 해당이 되더라. 이런 표현이죠.
여기까지 또 하셨으니까 또 잠깐 쉬었다가 뭐 하시죠 뭐.